얼마나 만나셨어요? 저희 지금 8년 차예요. 8년 차. 네. 네.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길게 만날 수 있을 만한 인연. 아, 진짜요? 네. 그런 인연이 있어요. 진짜요? 우와. 우와. 신기하다. 오. 다만 이 둘 사이의 궁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으로 묶인 궁합이에요. 돈으로 묶인 궁합이에요. 우와! 어머, 어머! 어머! 근데 그것도 뭐 나쁘지 않지. 뭐 잘 되니까 사랑하는데도. 뭐라도 묶이면 좋지. 맞아. 뭐 정 이런 게 아니라. 완전 연애도사는 있잖아. 뭐 체면 뭐 이런 거 다 없어. 팩폭이야, 팩폭이야 여기는. 그 돈으로 묶였다는 게 좀 정확히 어떤 말인가요? 둘 사이에 돈이 없었다면 여자분의 어떤 약한 남자혼을 뛰어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. 아, 되게 남자분이 약해요? 상당히 약해요. 오, 그렇지 않은데? 오, 저 여태... 남자 되게 많았는데. 잠깐만, 아니, 그런 얘기를. 아니, 잠깐 기 좀 막고 있으면 안 돼요? 아, 제가 남자분이 약해요? 두 분 다 공이 바람기가 있어요. 바람기가 있어요. 아니 저희 둘이 둘 다 바람기가 있다고요? 그런데 굳이 얘기하면 여자분이 훨씬 강해요. 여자분이 훨씬 강해요.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 그 지금 결혼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 더 그러니까 끼가 보통 끼가 아니에요. 제가 유일하게 본인의 바람기를 잡아주고 약한 남편의 운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두 분의 관계에서 돈이에요. 이거 진짜 100개 넘을 것 같아. 돈으로 묶인 애들. 돈으로 묶인 커플. 아니 저희가 같이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둘이 따로 있을 땐 둘 다 생그지였거든요. 둘이 같이 묶이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는 맞아서 진짜 이 말은 맞아요. 근데 하나 억울한 거는 돈을 벌기까지 되게 오랜 무명 기간 동안 둘이 같이 어떻게 보면 돈 없는데도 사랑을 하고 일해 왔는데 뭔가 저렇게 얘기해서 저는 이런 거 조금 극적인 요소다. 억울한 부분이 조금 있다. 그렇지만 무르익은 건 맞다. 그래서 이 궁합은 돈으로 시작한 궁합이다. 근데 그건 맞는 게 2년차 때 돈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서로한테도 안 좋아서 헤어질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너무 힘든 시절이 2년차 때 있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헤어지면 제가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막 얘가 좀 괜찮아지면은 근데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. 그때 사실 맞아 민수 씨도 코빅 그만두고 맞아요. 다 선배들도 민수야 너 개그 해야 된다 왜 포기하냐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맞아, 맞아. 자세히 몰랐거든요. 그때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평생 나는 뭐 공개 코미디 열심히 해서 뭐 개그맨으로 막 아 잘 돼야지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합격하고 그 현실이 너무 힘들잖아요. 살아남기가 그걸 마주하다 보니까 내가 평생 봐왔던 이 꿈이 나의 그냥 아무것도 없어 될 수도 있겠구나. 그럼 나는 인생에서 쓸모없는 사람인가가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때 되게 공황장애 좀 심하게 와가지고 제가 여자친구 입장에서 좀 슬펐던 게 너무너무 사랑한 남자친구가 내가 옆에 있는데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. 아 맞아.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내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구나. 저도 떠나고 싶고 이렇지만 그때 이걸 조금만 버텨줘야지인데 다행히 민수가 금방 이렇게 해치고 올라오더라고요. 그때 만약에 라라 씨가 떠났다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?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. 그때 제일 너무 힘들었던 게 라라를 앞에 두고 내가 힘들다고 막 하소연을 하고 나는 막 뭐 쓰레기야 근데 라라가 너를 사랑하는 그럼 난 뭐야?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한 방에 제가 내가 엄청난 얘한테 큰 실수를 하고 있구나. 내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 친구를 더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.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. 그때 정신이 팍 들어가지고 사랑의 힘으로 정신을 차려내. 네, 그때부터는 나 무조건 얘 행복하게 해준다 그거였던 거 같아요. 내 여자를 높이기 위해서 나도 높아져야 되는구나. 그걸 깨달은 거 맞아요.